She finally slipped away. She left me bound. I crept tight to the mansion banister, drunker than a forest fire on a lonely Father's Day. We can be bad and good together. We can love each other loud. I'm lighter than a feather. I'll hardly make a sound. And I'll go with you even if it's down. 이렇게 묵은잎들은 다 떼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통풍도 좀 잘 되고 하니까 이렇게 묵은잎들은 좀 떼어주세요. 지금 막 꽃대가 막 사이사이에 지금 막 오르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새순도 좀 떨어내서 여기를 좀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글납작하게 이렇게 타이 끈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조금 빠듯하게 자꾸 이렇게 해주. 뭐가 부러지는 느낌이 설마. 아, 찢어졌습니다. 오 마이 갓. 아, 너무 제가 또 힘을 과격하게 썼나 봅니다. 네, 아이고 떨어졌네. 에이참. 아, 여기도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얘를 믿어보는 수밖에 저한테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연결해보는 수밖에. 이 아까보다 어떡해요. 1년 길렀는데. 아 진짜. 이럴 때 참. 그래도 네가 너무 멋지게 자랄 것 같습니다. 이 잘라진 가지는 물꽂이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가 조금 이렇게 생겼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묵은 가지라서 이게 지금 연한 새순 가지가 아니라 저게 묵은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꽂이로 될지, 물꽂이를 안 하곤 얘는 절대 안 돼요. 일단 물꽂이로 해서 물올림을 해본 다음에 될지 안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묵은 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새순을 삽목을 하거든요. 요런 정도? 요런 정도 순을 삽목을 하는데 얘는 다 묵은 가지거든요. 하나 빼고. 그래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며칠 물올림 한 다음에 한번 꽂아서 해볼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지는 버려진 거니까, 잘라진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묵은 가지라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요 플랫통에다가 물삽목, 아휴 강제로 물삽목을 하게 되었네요. 샤피니아 베이비 핑키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삽목하고 그 과정을 쭉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요 단계에서 여기 순짓기를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순짓기를 하시면 이 옆으로 다글다글 올라옵니다. 순짓기를 하시면. 근데 이 순짓기가 늦어지면, 이럴 때 순짓기를 하면 지금 꽃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꽃이 올라온 상태에서 순짓기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요즘에 꽃대가 하나에 세 개씩 올라오죠. 여기선 순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초보자들은. 그래서 결론은 여길 떼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렸을 때 아예 요런 걸 순짓기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런 거 순짓기 해놓으면 요 옆에서 또 나오니까 아예 요런 거, 어차피 여기는 순, 벌써 이렇게 꽃대가 잔뜩, 요즘에
엄청 꽃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작은 아이는 순짓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살짝 지금 꽃대가 올라왔거든요. 꽃대랑 순이랑 같이 있어요. 근데 꽃대는 안 떼고 순만 제가 딱 뗐습니다. 꽃대를 안 떼고 순만 떼면 너무 좋잖아요. 꽃은 올라오고 순은 또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같이 한꺼번에 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얘도 흑진주 삽목인데요. 흑진주도 이렇게 여기 순짓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이 잘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이 꽃은 벌써 한 저희 핀 지가 꽤 됐습니다. 한 열흘 된 것 같아요. 열흘 돼도 이렇게 싱싱해요. 이게 여리여리한 꽃잎이 정말 오래 갑니다. 그래서 기특해 죽겠어요. 이렇게 여리여리한데 어쩜 이렇게 저기 하는지. 얘도 이제 판매하고 있는 이렇게 삽목이 1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름이 10cm입니다. 10cm 삽목이들은 지금 다, 꽃대가 꺾였네요. 꽃대가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아마 여기도 지금 꽃대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여긴 제가 순짓기를 해놨고, 여기는 강제로 좀 전에. 원래 꽃대는 잘 제거하지 않아요. 왜냐면 꽃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꽃은 제거하진 않고요. 여기 안쪽에 여기 하나 순, 하나 더 순짓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이 훨씬 여기도 꽃대가 다글다글 올랐어요. 여기도. 아, 여기 순짓기 하려고 했더니 꽃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순짓기 안 하고 요 아래쪽에 요것만 순짓기를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 순이 너무 커졌다 그러면은 아예 이렇게 똑 떼가지고 삽목하세요. 삽목 그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순짓기를 하셔도 되고, 우리 만약에 나는 얘를 삽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조금 길러가지고 똑 떼시면 어차피 그 밑으로 또 가지로 또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키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얘는 햇볕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통풍 그리고 서늘한 곳을 좋아합니다. 얘네들 너무 덥게 하면 이게 잎이 다 축축 처지거든요. 서늘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이비 핑크 화원에서 오면 저는 일단 얘를 분갈이를 좀 해줄 생각입니다. 토분에다가 아래쪽 이렇게 해서 좀 밀어야 돼요. 여기 아무래도 이게 그 뿌리가 꽉 차 있거든요. 지금 뿌리가 꽉 차 있더라고요. 아래쪽에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비닐 분갈이 아래쪽에다가 이제 하셔가지고 얘를 그래서 뿌리가 상태가 어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꼭 눌러드리겠습니다. 쉽게 빠질 것 같지 않고 꽉 찬 것 같아요. 우와, 이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저는 요 아래쪽 조금 뜯고요. 위쪽 정리해가지고 토분에다 심을 생각입니다. 위쪽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아랫잎장 이렇게 아랫잎장을 잘 떼어 넣어줘야 이게 통풍이 잘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조금 나오도록 이렇게 떡잎 떼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이 저기 뿌리기를 건드리면 그 몸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래쪽 아주 심하지 않아요. 아주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뭉치진 않았거든요. 이 상태를 딱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화분 이렇게 제가 토분에다가 저 상토 아니고요 상토 30% 그리고 분갈이 흙 7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상태입니다.
분갈이 흙은 거칠어요. 그러니까 부드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할 때 항상 그 분갈이 흙을 이제 상토는 모종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고요. 요런 거 할 때는 그냥 분갈이 흙으로 거칠게 씁니다. 사이사이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조금 부담스럽고 그 몸살 하는 게 싫으시면 분갈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명관수나 이렇게 해서 꽃 다 보시고 꽃이 어느 정도 지고 소강 상태가 됐다 그때 분갈이 하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굳이 이제 꽃이 지금 막 올라올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약 정리는 꼭 해주셔야 돼요. 아래쪽 하약 정리 꼭 하셔가지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 한번 싹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